아무 안 하든가 나는 할것 같아. 나올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아 그래 10% 확률로 내가 할게. 나는 뭐야 한천 문제 나온다 그러면서 한 문제만 걸리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타깝지만 니들이 못 풀어도 되지. 나는 나오면 되는 거잖아. 맞지? 나는 나오면 되지. 니들이 풀든 안 풀든. 근데 나는 풀었으면 더욱더 이렇게 돼. 아, 자, 풀었잖아, 자. 고맙게. 그래. 저번 시간에 그, 내가 블로그에서 그 찾아가 나머지 문제 다 올려가 그 중에 한 문제 나와가 자가 맞추고, 그건 자가 뭐야? 바이럴 마케팅을 했잖아. 바이럴 마케팅 뭔지 아냐? 아, 저 플러스에서 나온 문제야. 이렇게 하면 자가 맞췄든 안 맞췄든 의미가 없는 거야. 근데 중요한 거는 맞추고 가면 더욱더 좋겠지.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가 충분히 있다고. 자. 알았어. 니는, 그래가 또 집에 가서 동영상 열심히 보고 외운데, 이게. 니 권한을, 제가 볼 권한을 안 줘볼까, 그냥. 자. 자, 보세요. 뭔지 몰라도 잡아. 이거잖아. 이거 계산하라잖아. 이건 등비수열일 것 같아, 아닐 것 같아. 등비급수일 것 같아, 아닐 것 같아. 아니겠지. 요식이 주어졌잖아요. 요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하라라는 말은 요 네모 친 거에 어느 부분이 요 밑줄 친 건지 보고 망원경을 만들면 된다니까? 망원경 보이나 지금? 안 보이는 순간 여러분이 힘들어져. 망원경이 보여야 한다니까. 나는 망원경이 여기하고 요걸 보니까 망원경 딱 모양이 나오지 않냐고. 동그라미 친 거에 요 왼쪽 걸 넘기면 백이 되면서 요거 나망이 요항 아니야? 그럼 머릿속 생각에 여기 있는 요게 얘겠지. 얘가. 그리고 X 구하는 게 이제 뭐야? 이게 조합의 성질을 쓰는 것뿐이지. 만약에 이게 충분히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학교쌤이 X 구하라고 X 대신에 R 더하기 1이 다음이 성립한다는 게 알려져 있다. 다음에 이거 그냥 구하라 그러는 순간 요놈 여기 R 더하기 1이라고 이거 넘기면 요거 갖고 망원경 만들어서 앞에 한 개, 맨 뒤에 한 개, 위에 넘기면 끝이 난다고요. 이해가? 모양 보이냐고. 어이. 이거 다망이 얘야? 여기에 n자리에 n 더하기 1 넣은 게 얘가 되면 서로 이웃하는 항이라고. 이게 빼지면 재수라고. 아, 그래서 일단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조합 계산하는 거 보다가 이거를 보면서 해야 돼. n 플러스 1 ncx분의 1은 n n-1c r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ncr 1분의 1이잖아. 요 형태가 망원경이 되니까 요놈하고 요놈 비교하면 이거의 합이 요거면 요놈이 빼지니까 뭐야? 앞에 그 뒤에 그 나올 거 아니야. 근데 이때 X를 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신경 써야 될 일. 눈치 빠른 사람 알것 같은데. 여기서 X가 뭘것 같냐? 요 식에서. 아닌가? 요게 더하기잖아? 요게 넘겨서, 요렇게 되면 요놈, 이건 관계없고 요놈이 서로 이웃하는 항이니까. X. 그러니까 X를 구하라는 건데, X를 모르니 X로 준 거지. 사실 X가 이게 R 더하기 1이야. 아, 뭐,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건데, 여기에서 뭐야? 요 꼴에서 아마 이걸? 2 아니야? 2면은 여기가 1로 바뀔 건데. X가 R 더하기 1이니까. 아, 지금 아직 문제 하나도 안 풀었어요. 지금 망원경이 여기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중. 됐나?
푸는 건 어떻게 풀어? 열심히 이걸 팩토리얼 항등식 있잖아. 알팩 n 빼기 알팩분 n 팩에가 집어넣어서 약분해 가지고 x가 뭔지를 찾는 것밖에 없어. 찾는 결과가 뭐야? r 더하기 1이에요. n 빼기 r 빼기 1이거나. 그걸 이제 하는 과정을 하지 말고 여기가 r 더하기 1이라고 하고 나서 한번 풀어보면 돼. 그러면 여러분 느낌상 이거가 얘하고 같잖아. 얘를 시그마로 고쳐봐야 돼. AN이. 시그마, 어떻게 돼요? 요거니까, 요거에 K 빼기 1C 2분의 1이잖아. K는 얼마부터 시작해? N까지. 3부터 하냐? 요거 3 넣은 게 요거 아니야? 4 넣으면 이거 아니야? 말을 해라. 왜 이게 일반항으로 줬으니까. 여기에 3 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고, 4 넣으면 이거 나오면 재수인 거잖아, 지금. 됐나? 는! 이게 뭐라고요? 여기 빼기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. 빼기 어떻게 돼? n이 얼마야 여기서? 여기 k가 n 플러스 1인 거잖아. 여기가 n이니까 k 마이너스 1또 뭔데? k 빼기 2c 2분의 1 여기는. 요거 다음 항이잖아. K 빼기 1C 2분의 1이야. 는. 이제 뭐야? 이거 다음 항이 이거니까 뭐야? 여기에 3 넣은 게 남고 마지막 게 남을 거냐. 3 넣으면 얼마? 2, 3 넣으면, 3 넣으면 3이야. 3이야. 이거 4부터야. 자, 그럼 이거 맞아요. 아니, 그건, 야, 이거, 잠깐만, 여기서, R이 얼마? R이 1이잖아, 1. 아, 이거 2인가? R이 1이지. 계산이 틀려가. R이 1 아니야, 1? 2면, 이거보다 하나 적은 게 1이잖아. 또 R이고, 여기 R 플러스 1이니까, R 플러스 1이 2니까 R은 1이잖아, 1. 3 넣으면 2, 3 넣으면 1C1. 빼기 N 넣으면 N, N-1C1분의 1이잖아. 얘 극한 어디로 가? 2분의 1로 가잖아. 얘가 0으로 가니까. 기분이 별로 안 좋다.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를 변형하는 걸안 낸다면 여기가 r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다. 이를 이용하여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. 이런 나올 수 있지. 왜냐하면 조합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. 됐나? 저 x가 r 더하기 1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. 설명은 조합 갖고 팩토리얼 약분해가 푹 하면 나와. 자, 이제 그거 할게요. 자. 왜냐면 이거 하다가 여러분이 지금 빠질 것 같아. 일단 x가 r 플러스 1이란 걸 미리 주고 푼 거야. 그러면 간단하다고. 됐지? 이제 계산하는 게 남았다고. 요거 하고 좀 쉽게. 이거를
이거잖아요. 이거를 자, 어이, NCR이 뭐야? R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 아니야? 그럼 요걸 뒤집으니까 이 식이 뭐가 돼? n분의 1 내놓고 밑이 n 마이너스 1 팩이지. R 팩 n 빼기 1 빼기 R 팩이지. 말해라. 이거는 n 팩 R 팩 n 빼기 R 팩 는 여기가 통분한 거야. n 플러스 1팩이잖아. 얘는 n팩이잖아. 그러니까 n 플러스 1팩으로 하면 위에가 여기가 n 플러스 1이 곱해지지. 아, 그냥 한번 적을게요. r팩 n 빼기 1 빼기 r팩. 나도 힘들어요. 이렇게 는 자, 여기서 위에 공통인수 묶어봐. 뭐가 공통이냐? R팩 M-1-R팩이지. 묶어내면 M 플러스 1 빼기 M-R이야. M-R보다 하나 더 적은 걸 뺐으니까. 그러면 n 플러스 1 팩 분의 여기 뭐냐? r 플러스 1이야? 아니, 얘들아, r 플러스 1하고 이거 곱하면 그래, r 플러스 1팩 아니야? 그 다음이 m 빼기 r 빼기 1이야? 아, 여기 r 플러스 1하고 이거 곱하면 r 플러스 1 팩. 요놈이 m 빼기 r 빼기 1. 이게 조합으로 보면 요 둘이 다 하면 얼마야? n이잖아. 아니, 잠깐만, 요거 둘이 다 하면 n이지. 그럼 밑에가 n팩이 되어야잖아. n 플러스 1팩이니까 얘를 n 플러스 1 해놓고 n팩, r 플러스 1팩, n 빼기 r 빼기 1팩이잖아. 그럼 이게 뭐가 돼? 플러스 1분의 1이 아니야? 그 다음에 앞으로 n 플러스 1이 아까 뭐 있었잖아, 이거. 그래서 x가 뭐야? r 플러스 1. 이거나 n 빼기 r 빼기 1도 되는 거 아니야? 5이 2나 5이 3이 같으니까. 그래서 여기에서 x는 뭐다? r 플러스 1이거나 n 빼기 R 플러스 1이다라는 게 답이길 거야. 아, 이거 몰라도 돼요. 이게 알려져 있다 이거. 요거를 R 플러스 1로 놓고 여러분 풀으라고 문제를 낼수 있으니까 충분히. 그럼 여기서 망원경이다라는 게 보여져야 돼. 항상 뭐냐면 다음이 알려져 있다 이러면은 그놈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급수편에서 망원경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은 충분히 문제를 낼수 있는 거라. 그렇지.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하라고 내가 미리부터 이거 안 풀고 이걸 죽어서 푼 거라고. 아, 학교 시험에서 첫 번째 방법을 안 그렇게 그러면 또 내가 그래 하는 순간 그렇다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가지고 저 선생님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난 힘들고 99.99% 그렇게 내릴 것 같아. 아, 요거 힘든 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관계는 없다고요. 이것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. 요렇게 빼기.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n과 r이 여기서는 뭐가 되는지 해서 요렇게 고쳐서 풀 수 있으면은 급수편은 다 해결이 됨. 기억하자고. 급수는 뭐다? 등비급수 아니면 망원급수라니까. 등비급수는 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야. 그러면 아까 번에 나온 거 있잖아. 이상한 거.
직사가 정사가 합한 게 얼마니면 이런 게 나오는 거고, 나머지는 다 극한과 구하라면 망원급수요. 어떻게 망원경을 만들 거냐는 여러분의 목. 다 했고요.